안녕하세요. 친절한 이진 씨입니다. 오늘 저는 11월에 다녀온 출장 브이로그를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훈련지가 바로 작년 2017년에 태릉에서 진천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왔습니다. 저는 방문 촬영을 하고 안내를 받고 지금 교육 시간이 여유로워서 홍보관의 구경 한번 해보려고. 사진 촬영 조심, 계단 조심. 홍보관. 현재 회장이신가 보다. 이기훈 회장. National Training Center, KSOC. 손기정 선수. 마라톤 손기정 선수. 홍보관에는 이렇게 사진 전시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있고 차범근. 아, 이렇게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홍보 영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역대 하계올림픽 포스터. 제일 최근인가 보다. 브라질 올림픽. 런던 2012년. 2008 베이징. 아테네. 시드니 2000년도. 89. 서울. 88. 88 올림픽. 서울의 올림픽 포스터가 있군요. 와. 센터 업무 일과표. 이 청소하신 미화 여사님들의 일과표인데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처음 봐요. 백화점도 이렇게 방문하면 화장실 체크리스트 같은 게 다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돼서 시간대별로 어디를 점검하고 어디 청소하는지 이런 건 처음 봐요. 와, 대단한데요. 여기는 카페테리아. 전자레인지도 있는데 따로 운영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진천 선수촌 입구고요. 저기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제가 교육하는 곳은 여기거든요. 교육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뭐 행정센터도 있고 건물이 꽤 있어요. 이렇게 저기 여러 가지 기숙사도 있고 저기 뭐 되게 쾌적하고 멋있는 곳이네요. 우리
저는 홍보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벨로드럼이라는 건물에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오늘 교육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만날 특별한 분들은 우리 선수들이 온전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촌의 모든 건물, 시설, 이왕, 보안 관리를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반달이라고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 제가 시작하는 강의 전에 직원분들 전체 간담회와 매월 진행하는 생일잔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생일자분들을 축하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생일잔치 떡 케이크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교육에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출장 브이로그는 마칠게요. 안녕.